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광고 말씀 시간에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저녁 예배 우리 한국 CCC 총재인 박성민 목사님 오셔서 오늘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이 되는 메시지를 주실 겁니다. 굉장히 모시기 힘든 분 모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들 많이들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을 좀 꼭들 좀 데리고 나오셔서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고 또 꿈을 갖고 미리 소망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버트 몽어 교수가 쓴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했지만 정작 그렇게 살지 못했던 한 사람이 이제 정말 진정성 있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왕으로 모시고 살겠노라고 마음을 먹고 난 이후에 내 마음의 집을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내 마음의 집의 그 모든 방들 하나하나를 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자기 집을 방을 다 열어 보여드리면서 자기가 느끼고 깨달았던 것들을 마치 우화적인 형식을 빌려서 쓴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서재에를 들어갔는데 서재에 들어가서 막상 보니까 도저히 주님과 함께 볼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책들과 잡지들 때문에 당황합니다. 또 주방을 갔더니 자기의 식탐을 채우기 위한 음식들로만 가득하지 주님을 대접할 만한 음식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부끄러웠습니다. 거실을 갔는데 늘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내가 보았던 많은 프로그램들이 주님과는 도저히 함께 볼수 없는 것들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업실에 가서는 지금까지 자기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얼마나 다 초라한 것들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락실에 가서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할수 없는 오락에 빠져 있었고, 침실에 가서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 보여드릴 수 없는 내 안에 비밀의 방도 있었습니다. 하루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출근하던 날 아침에 벽난로 앞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조용히 다가가서 주님,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그럼 하고 대답하십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주님을 손님만큼도 대접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로버트 몽어 교수는 내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주님을 모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집에 우리가 거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고 내가 왕 노릇 하려고 하고 주님을 우리는 손님 대접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 책의 주인공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뭐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정작 뚜껑 열어보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한 적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세월을 몇 년을 살아왔든 지금서부터 이후에 살아가는 내 삶에 있어서는 주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이후에도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남은 인생도 실수와 허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왕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인간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언제나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단지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왕노릇을 못하셨어요.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왕으로 대우해드리지 않았고 왕으로 여기지도 않았고 왕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쉽게 말하면 지 멋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사사시대만의 이야기였을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사사시대를 넘어서 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기시대, 중간기시대 왕이신 하나님의 귀환이 있기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입으로는 떠들면서도 전혀 하나님이 왕노릇을 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으로서 인정받는, 왕으로서 대접받는 시간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 전 역사 중에 지극히 일부였어요.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었습니다. 결국은 나라도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에 돌아오지만 그러나 그 70년 만에 돌아온 그 백성들도 그 훗날 그들의 역사를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고 여전히 자신들이 주인으로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기간을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기가 400년간 이어집니다. 그 중간기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침묵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영적인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인간 왕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정말 땅끝까지 불행해진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왕이신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누군가를 통해서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귀환하실 그날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간기 400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는 가장 답답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40년의 침묵을 깨고 그들이 기다리던 왕이 귀환을 하십니다. 그것도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를 가지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왕의 귀환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조용히 역사의 한 변방에서 이 왕의 귀환은 지극히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33년의 생애를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인간의 왕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왕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바로 그 왕은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돌아온 왕 예수, 그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400년 만에 왕이 귀환을 할 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귀환을 하실 때에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한 민족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 천하 만물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귀환을 하신 겁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누가 되었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선물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셨고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인생은 그 누구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귀환하신 겁니다. 자,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한 점의 오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대신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대신 상하셨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던 죄인들을 위하여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는 세상의 왕들과 달랐죠. 세상의 왕들은 아낌없이 내게 가져오라 하지만 그는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외로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의 왕이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이제는 왔다가 떠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영원토록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머무시는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광의 왕이 되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왕의 귀환 앞에서 결단해야 되는 것, 이제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항상 이 두 가지 길 앞에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주인 노릇을 할 것인가, 내가 세상을 왕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늘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중간기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 있었느냐?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못했기에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 우리나라 학교에서요 아이들이 자기 반 아이들 중에 왕따시키는 아이들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 왕따시키는 방법이 달라졌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을 왕따시킬 때 뭐 놀리든지 때리든지 아니면 뭐 아이들을 소외시키든지 이런 방식을 택했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왕따시키느냐, 그냥 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아이는 그 학급에 있는데 자기들 친구인데 이 아이가 마치 이 반에 없는 것처럼 마치 유령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을 만약에 자기 반 아이들에게서 그와 같이 나는 분명히 여기 존재하고 있는데 마치 내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아이들한테 취급당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가 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 아이가 어려서 받은 그 영혼의 상처, 마음의 상처는 평생을 그 아이를 찌르며 괴롭게 할 겁니다. 저는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세상이 악하다 악하다 이렇게까지 악한 세상에 되었나 생각을 하니까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 속에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악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대체 아이들이 대체 어디서 이런 걸 배웠을까? 어쩌면 우리들의 아이들이 그런 가해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그런 악한 생각과 악한 모습을 대체 누구에게 배웠을까? 어디 가서 배웠겠습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부모한테 다 배운 거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구나. 앞으로 이 아이들이 성장을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강팍해질까? 얼마나 악해질까? 생각을 하기 싫을 정도로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입으로는 날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혹시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에 아예 계시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만약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얼마나 가슴을 치시며 한탄하시겠습니까? 그런 내 인생이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건 기적인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벌써 하나님 떠났을 사람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사람이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생각조차도 안 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무시당하시면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렇게 무시당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무시당하시면서도 오늘도 여전히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보아주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온 국민이 정말 좋은 대통령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백성이 행복하기 때문이죠. 과거로 말하면 왕을 잘 만나야 됩니다. 왕을 잘 만나야 백성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왕을 잘못 만나면 그 백성들은 굶주려야 되고 억압당해야 되고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이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인간 왕에게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잘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 못하는 면이 있죠. 그런데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인생이요.
인간 왕의 모습인 겁니다. 때로는 좋은 왕을 만나서 잠깐 동안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게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은 대통령 바뀌고 한 1년 정도는 미러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도 대통령도 뭔가 좀 더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또 국민들도 기대하고 바라는 바들이 있어서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그래도 조금 미뤄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기 말이 되면 실망할 대로 다 실망하고 아이고 좀 빨리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건 뭐 같은 사이클로 늘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때 잠시 잠깐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우리의 행복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엘서 2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먹으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흉년이 들은 또 비가 너무 많이 와도 흉작이 되고 맙니다. 이른 비는 곡식이 자라게 하는 비라면 늦은 비는 곡식을 여물게 하는 비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적당히 비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비를 너무 많이 내려도 안 됩니다. 적당히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 비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비유적으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요, 은혜를 너무 많이 부어도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내 그릇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요거밖에 안 되는 간장종지만한 이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을 부어주시면은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 많은 은혜가 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담아낼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때로는 요거밖에 안 되는 그릇에 너무 많은 은혜를 부어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교만해질 수도 있고 그러다가 우리 인생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내 그릇에 딱 맞는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적당히 내리시겠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에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끝을 향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누구를 왕으로 모실 것인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선택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한번 아 그래 보자가 아니라 정말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왕을 위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새 용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 블레셋이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는 시원한 생수가 나오는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진영에는요, 마실 물이 없어요. 이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긴장을 하겠습니까? 전쟁을 하고 나면은 얼마나 물이 마시고 싶겠습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찌나 목이 말랐는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중얼거리로 하는 말을
이렇게 말을 내뱉은 거예요. 누가 내게 저 베들레헴 샘에서 물을 떠다가 나를 마시게 할까? 근데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 무섭게 옆에 있던 세 명의 용사가 적진을 향해서 달려들어갔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피 흘려 싸우면서 그곳에 운물에 물을 떠다가 왕에게 갖다가 바칩니다. 이때 다윗이요 그 물을 받아들고 마시질 못합니다. 다른 목마름을 해결해 주겠다고 목숨을 걸고 자신의 용사들이 가서 물을 떠갖고 왔는데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그래서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그 제단에 그 물을 그 피값으로 떠온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렇게 결단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오늘 제가 쓸데없는 말을 해서 하마터면 나의 용사들이 적진에 들어가 죽을 뻔했습니다. 저들이 목숨 걸고 피 흘려 떠가지고 온 물입니다. 어찌 내가 이것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제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겠다고 내 장수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용사애가 보여주었던 그 모습이 뭐냐면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이 뭐예요? 이게 수화로 하면 충성은요, 목을 베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목숨을 바치는 게 충성이에요. 이 장수들은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한 겁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요, 그저 왕을 기쁘게 하는 것, 왕의 그 메마른 목을 시원한 물로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것, 그런 왕을 위한 우리의 충의심을 왕이 알아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졌고 그들은 다윗의 용사들 가운데 최고의 용사들이었다고 찬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세 사람의 이름이 요셉 바세벳이요 엘르아살이요 삼마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왕이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내 마음만 알아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주를 위해 충성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살았던 그 삶의 이야기들을 후대에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한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자신의 가진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드리고 자신의 긴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 여인을 꾸짖었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나의 장사됨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 이 여인이 나에게 이 행한 일을 내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내게 행한 일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원튼 원치 않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기억되고 우리가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같은 신앙의 동료들에게도 기억되는 존재가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보시고 살았던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는 어떤 신앙인으로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될 것입니까? 왕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 사람은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누구를 왕으로 모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죠.
북한의 김정은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몹쓸 자들이요, 세상에서 사라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왕이 악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왕으로 섬기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사단과 함께 무조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최후입니다. 그들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왕을 잘못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명은 그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있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온 세상의 왕으로 와주셨고,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왕이 되어 오늘 여전히 이 땅에서 여전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왕은 우리를 절대로 잘못된 길을 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목마르니 가서 물을 떠오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마른 자들이 있거들랑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목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내가 생수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왕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런 왕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한다면 그것은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왕을 위해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